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연 8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2차선에 접한 2230평 사과나무 700그루가 심겨진 사과 영농 귀촌 귀농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여기는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1번지입니다. 괴산에서 충주로 넘어올 때는 충주의 첫 번째 땅이 될 테고요. 충주에서 괴산으로 넘어갈 때는 충주의 끝번째 땅이 되겠네요. 이 도로는 바로 코앞 수옥정, 수옥폭포 관광지를 지나 괴산군 연풍면으로 향하는 구도로이고요. 이 구도로에 접하여 프랜카드가 걸려있는 펜스 너머 사과가수원이 오늘의 소개 토지입니다. 여기는 구도로 고갯길의 정상 부분인 거고요. 이쪽은 5분 거리의 수안보와 25분 거리의 충주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저는 지금 펜스 안쪽에서 사방을 둘러보는 중인데요. 오늘이 소개 토지를 평지와 경사지로 양 구분했을 때 지금은 평지의 모습을 보시는 중이고요.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 평지 안에는 매매 대상 토지 외에 상당한 면적의 국유지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토지 전체의 모습을 둘러볼 텐데요. 우선 이 과일나무가 없이 우거진 풀숲이 지목 임야와 도로의 국유지입니다. 여기 과수원과 비포장 도로는 매매 면적에 포함되고요. 이 비포장을 통해 경사지 과수원으로 진입을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남서향 전원주택지로 딱 좋은데요. 대지로 사용 가능 면적은 약 200평 정도 될 듯하고요. 나머지는 텃밭이나 라이더를 위한 쉼터로 쓰면 어떨까 싶네요. 이제 요 길을 따라 본격적으로 사과가수원을 보러 갈 건데요. 아쉽게도 제가 촬영을 갔을 때는 벌써 사과를 다 따낸 뒤라서 좀 휑한 것이 뷰랄 것은 없더라고요. 이 점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과수원이 여기서부터 저 아래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사과나무가 심겨진 곳은 다 면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수원의 경사도가 만만하지는 않네요. 저 밑으로 보여지는 도로는 충주에서 수안보를 지나 괴산 연풍을 거쳐 운경으로 향하는 도로입니다. 이 과수원의 지형은 동남고 북서저의 경사지형이고요. 저쪽으로 트여서 바라다 보이는 쪽이 북서쪽 방향입니다. 현재 이 과수원에는 아오리 16년생 70주, 2년생 140주, 홍로 16년생 200주, 9년생 200주, 양광 16년생 30주,
시나노골드 5년생 70주 등 710주의 사과나무가 있답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과수원을 훑어볼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사과 품종 나무를 저는 솔직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품종에 관한 것은 여러분께서 어림짐작으로 맞춰보시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려가면서 사과나무가 심겨진 곳은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길 위의 오른쪽 언덕도 면적에 포함됩니다. 지금부터 무념 무상으로 둘러보시는 겁니다. 저 앞에 보이는 문이 열려진 펜스가 사과과수원이 경계인 듯하죠? 이제 슬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면서 보니 나무의 굵기가 다양하네요. 요 과수원에는 2년생부터 16년생의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주인분께서 말씀하시고요. 매년 상품성 있는 사과 품종을 선별해서 식재를 하신다고 합니다. 현재 16년생의 아오리 70주, 홍로 200주, 양광 30주가 있고 9년생의 홍로 200주가 있으며 5년생의 시나노골도 70주가 있고 2년생의 아오리 140주가 심겨져 있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여러분들께서는 요 사과과수원에서 연 매출은 과연 얼마나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주인분께 실례를 무릅쓰고 여쭤봤습니다. 작년에는 아주 대풍이었던 반면 사과값이 안 좋았고 올해엔 작년처럼 대풍은 아니나 사과값이 오르는 바람에 작년에도 올해에도 무려 8천만원대의 매출을 기록하셨다고 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금액이 수년째 평균이랍니다. 대단하시죠?
마음속으로 아주 부러워하는 사이 아까 주과수원으로 내려가기 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전원주택 적합지에 도착했네요. 이 공간만 꼭 되면 약 200여평 정도 될 듯한데요. 남서향, 서향, 서북향이 트여 있는데 남서향으로 주택을 안치면 아주 좋을 듯합니다. 각종 사과나무 710주가 심겨져 있는 2차로에 접한 생산관리지역 면적 2230평의 과수원. 나름 전망 좋은 고갯마루에 전원주택 한 채 짓고 연 8천만원의 고소득으로 귀촌 귀농하실 분께 적합할 듯 하고요. 특히 요 앞의 요 도로가 보통 도로가 아니거든요. 자전거 여행자들이 필수 코스라고나 할까? 서울에서 양평, 여주를 지나 충주를 거쳐 문경으로 향하는 바이크 라이더들이 꼭 지나쳐가야 하는 길이 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든 저쪽에서든 오르막길에 지쳤을 라이더들을 위한 쉼터로서의 영업 공간도 좋을 듯 하네요. 연 매출 8천만 이상 올리는 수안보이 사과영농 귀촌 기농용지입니다. 소재지는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1, 3, 4의 3필지입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요. 도로는 2차로에 접해있고요. 지목은 전이고요. 현재 사과과수원으로 사용중입니다. 지형은 북서쪽이 낮고 남동쪽이 높은 부정형 경사지이고요. 면적은 2230평입니다. 이용제한사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되어있고요. 추천용도는 전원주택지 겸 사과영농 귀촌지로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시가는 29,000원, 평당 매매가는 15만원, 그래서 공정매매가는 3억 3,400만원입니다. 아울이 16년생 70주, 2년생 140주, 홍로 16년생 200주, 9년생 200주, 양광 16년생 30주, 시나노골드 5년생 70주 등 사과수 710주가 식재되어 있고요. 수년째 연평균 매출 8천만원에서 9천만원 선이고 향후 지속되리라는 것이 주인분의 말씀이십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